위원장님께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야당에서는 이미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현안 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논리라면 헌법재판소의 존재도 불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네. 자. 네. 자.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성건 의원님. 네. 자. 자.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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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자,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렇게 예. 그 질의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작금의 사태는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되기 힘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냉정한 심정으로 또 냉정을 찾으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네 분 장관님과 또 이 청장 두 분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현안 질의의 내용은 장관이나 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긴박한 시간에 국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검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회의록과 또 통신기록, 또 무전기록, 또 그 관련한 자료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이 최소한 아무리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오전 시간 내에 이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민들, 의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네, 조은희 의원님.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은 현안 질의에 참석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자. 자, 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 그렇게 위원님 저희들은 더 이상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네.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자,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정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위원님들. 네. 잠깐만요. 네. 자. 윤건영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자, 이성건 의원님. 이성건 의원님. 이성건 의원님 중단해 주세요. 중단해 주시라고. 네. 잠깐만요. 우리 윤건영 의원님까지 듣고.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정현 의원님. 김종량 의원님. 잠깐만요. 윤건영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까지만 듣겠습니다. 듣고 가세요. 의원님. 아니, 의사 진행 발언 듣고 가세요.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자, 의사 진행 발언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종영 의원님 앉아서 들어 주세요. 예. 예. 자, 유성곤 의원님. 네. 조금 더 냉정을 찾아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진실과 또 이 회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님 끝까지 상임위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는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윤석열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당 의원님들이 미리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자리를 떠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당 간사께서 어디론가 연락을 받고 나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전원 퇴장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러저러한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향해서 군이 작전을 펼치고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사건입니다. 어물쩡하게 덮어주거나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부정되는 쿠데타가 벌어진 사건이고 그 쿠데타에 동조한 세력인 경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따져 묻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싸주려고 하십니까? 내란죄가 그렇게 아픕니까?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내란죄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감싸주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야당만이라도 경찰에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동조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 변명하려고 남지 마세요. 다 나가놓고 뭐합니까 지금? 나는 의원 아닙니까? 제 이야기 중에 왜 발언을 하시냐고 왜 합니다. 제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행태가 제대로 된 행태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하는 짓이 제대로 된 행태냐고요. 자, 윤건영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네. 정의 없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